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거 진짜예요. 어, 초록이 움직여. 아이가 보통 사이즈보다 2주나 큰데요? 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지방, 단백질, 밀가루를 헉!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뭘 먹나요? 초록아 맛있지? 맛있죠? 엄마가 오늘 밥을 좀 일찍 끝낼 것 같아. 김치 넣어. 야, 맛집을 따로 갈 필요가 없네. 진짜 맛있다. 그리고 참치도 좀 더 맘 놓고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뭐든지 저희 엄마 그랬어요.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남편이가 차려줬어요. 아, 먹읍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내가 이렇게 깻잎에다가 싸서 먹었거든? 그저께? 너무 맛있는 거 진짜. 미친 맛있는 거야. 내 깻잎이 없어서 아쉽다. 김치 미쳤다. 맛있지? 오리, 오리 기름에 구웠어. 소금 안 뿌렸지? 안 뿌렸어.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맛있어. 은경 많이 먹어.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용량이 없어. 아니... 짠. 피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6시 전이고 이걸 먹고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짠! 이거는 제가 파주에서 사온 식빵이에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름하여 수박식빵인데 아, 욕 아니고요. 러시아 욕 같다. 수박시방. 그 수박식빵인데 수박 모양으로 생기고 이게 유기농 밀로 만들어져서 계란 넣고 바질을 발랐어요. 바질 페스토를 예쁘게 바르고 계란까지 넣습니다. 제가 라즈베리 잼을 발랐는데 조금 더 발라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단맛이 땡기더라고요. 임신해서 이거는 역시나 유기농 라즈베리 잼이에요. 계란 후라이랑 잼이랑 먹을 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임신 전에는 이렇게 탄수화물 진짜 안 먹었었는데 한두 번 먹으니까 임신 후에 하, 진짜 못 끊겠어. 너무 맛있어. 감칠맛 어떻게 할 거야? 초록아 맛있어? 맛있어. 이건 식빵이라고 하는 건데 라즈베리 잼은 굉장히 달콤한데 시고 감칠맛 나는 건데 감칠맛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되게 막 더 먹고 싶은 거, 한 입 더 먹고 싶은 그런 맛이고 바질 페스토는 향이 되게 좋아. 먹으면 약간 위를 치약으로 양치하는 기분? 그냥 올리브유에다 발사믹만 넣었어요.
거의 10kg 찐 것 같아요. 허벅지랑 배에 다 찐 것 같아요. 7시 넘어서 식사를 만약에 시작하면 굉장히 속이 부대끼더라고요. 최근 들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되기 전에 먹고 있어요. 샐러드 지금 막 수시 넣는다고 입이 찢어진 것 같아요. 노른자 부분 좋아하세요? 전 옛날에 흰자를 더 좋아했어요. 노른자 약간 좀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너무 맛있어요. 노른자가 약간 짭조름한 게 맛있네. 너무 맛있어. 요새 브런치도 못 먹잖아요. 이렇게 브런치도 먹고 좋은데? 어떡해. 너무 맛있어. 서브! 서브! I feel that you! 초록이 움직여. 이쪽에 다리가 있거든요, 발.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발을, 발로 약간 내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발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이만큼 나왔어. 초록이가 좀 불편하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도 초록이는 이 안에서 2주나 빨리 크고 있다니까 대단하는 거죠, 얘는. 한계를 넘어서는 아이예요. 방울토마토? 보면 여기 막 쓰여있죠? 이게 햄프시드. 맛있지, 롱. 들어가, 엄마 오늘도 맛있게 먹었지? 이제 산책하자. 계속 굿럭. 데서 구매 시켰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물건이다. 사람들 리뷰가 어떻게 이 고기를 집에서 먹지 이런 거였거든요. 오, 이게 여러분 고기 탄 게 아니라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죠. 간을 따로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지? 진짜 장난 아니다. 아, 나 인서트 찍는 것도 까먹었네. 원래 막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스테이크도 막 걷어 먹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해? 잡내가 정말 안 나고. 근데 그럴만해. 가격이 196g에 32,000원이에요. 레어거든요, 거의? 뭐 임산부 먹으면 안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요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살짝 익혀서 먹을게요. 어떡해. 오빠 한 입 주고 싶어. 80g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 한 입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나눠야 돼. 남편도 먹여야지 다음에 또 시켜주지. 초록아 맛있지? 아 이거 순삭했네. 다 안 먹었거든요. 말하는 거. 엄마가
오늘은 마라샹 겁니다. 맛있게 먹자. 얼마 전부터 마라샹궈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엔 해먹었어. 문어. 진짜 맛있다. 여기 있는 게 더 짭조름하거든? 진짜 많다 먹기 거. 한 3-4인분이죠. 어제 간 그 1인 샤브집은 쭈꾸미랑 이런 거, 새우 뭐 이런 것도 막 주더라고. 무한리필이잖아. 진짜 맛있다. 나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넣었네, 팬이. 오빠 팬이 좋아하잖아. 목이랑. 이거 봐. 맛있어. 빨라져서 야채생주도 금방 했어, 그죠? 그래요? 전에 비해 빨라졌지? 저는 뭔가 되게 질렸는데, 하고 나면 샤브샤브가 더 했어. 추룩이 일어났어? 추룩 매운 거 먹으니까 신났나 봐. 이건 제가 끓인 매생이 굴국. 진짜 맛있어. 오빠가 좋아해서. 얘는 그냥 이 채로 요리를 하는 건가 봐. 뭔가 피는 게 아니라. 아직 영어로 뭐야? 에그플랜트. 에그플랜트. 왜 어쩌지? 가지과 식물이라고 한다는 뭐 고추, 피망. 피망, 파프리카. 사실 우리한테 더 친숙하고 익숙한 건 고추인데, 그래서 고추과가 아니라 가지과라고 하니까 얘가 약간 그 뭔가 메인 그런 거잖아. 뭔가 가지가 먼저 배졌는데. 맛있다. 나는 지금 간이 딱 좋아. 나도 이해해. 근데 뭔가 식당에서 먹는 마라샹궈는 알지? 그 느낌이 요거야. 밥이 막 물밀듯이 들어가네. 확실히 저 소스가 더 맛있다. 하이디라고. 아, 거기 원래 허거 체인이야?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야. 직원들 만족도 제일 높아. 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도 높겠어? 대학 가는 뭐 이런 것도 자녀들도 지원 많이 해주고. 그래? 식당,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고객들도 만족하는데 애들 노는 데 있고 내일 받고 갈 수 있게 돼 있어. 오늘 자 신문 이거 너무 좋거든? 읽고서 나 이거 찢어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봐봐. 이거 진짜 좋아. 알베트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못 먹어졌어? 맛있다. 오빠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춘섬이 무슨 일이야? 내가 맛있게 먹을게. 오늘 웬일이야? 그게 내 행복이지 뭐. 메뉴까지 준비했어 지금? 호강하는 와이프네. 오빠 얘 괜찮아? 응 지금? 괜찮아. 남편이 볶음밥 해줬어요. 대박. 먹어봐, 빨리. 알았어, 잘 먹을게. 나 진짜, 근데 나 너무 행복해. 간은 장담 못해.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거의 눈대중으로 한 거라. 솔직히 말해, 김간에서 사왔지. 딱인데? 우와, 저 스팸 진짜 맛있다. 스팸도 들어있어, 이렇게. 오늘 계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겠어? 여기 괜히 잘 됐다. 반숙 먹어? 나 근데 나 오빠 거까지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오빠 것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솔직히 자선 일이면 끝나. 컬리플라워 라이스야. 또 그새 또 키토로 한 거야? 잘했다. 대박이지? 대박아. 맛있어. 우리 소품. 어디요? 어디 엄마 밥 먹는데 엄마. 어? 초록이 엄마 밥 먹는데 신발을 신고 식탁에 올라왔어. 얘가 모르고 그런 건데 왜 그래. 처음에 알려줘야지. 오빠 난 극단에서 교육시키면 얘가 이도저도 안 된다고 따로 얘기해. 망했죠? 너무 맛있다.
아보카도 오일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심지어 쟤는 싸. 응. 아 진짜? 아니 그니까 되게 비싸 보인다? 올리브에 응. 비해서. 이거 매운맛은 뭐로 냈어? 김치. 김치만으로? 소금 넣고? 안 넣었어. 이게 지금 김치만으로 낸 맛이야? 응. 스테비아는? 안 넣었어. 야 어떻게 김치만.. 김치 국물? 응. 그게 키토 김치잖아 그것도 심지어. 아닌 거랑 섞었어. 야, 남은 거 처리하려고. 스팸도 좀 원래 짜기 때문에. 맞네 맞네. 너무 맛있어. 조금 남아있어. 열 숟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어차피 열 숟가락이니까 밥 한 숟가락. 아니 그런 거 빼. 엄청 올려. 다 먹었어 벌써. 아 아까워. 뭐야? 지금 선수 치는 겨? 내 거는 와! 나 얼마큼 가져가도 돼? 아니요. 나 이만큼 가져가. 어? 아니야 이만큼 가져갈래. 나는 빵도 먹을 거니까. 리필. 저희 남편이 키토로 컨디션도 거의 옛날보다 3배 이상 좋아지고. 뭐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돼. 아 근데 맞다 맞아. 3배 이상 뭔가 느낌상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나만큼 얘기하면 한 140% 오가 좋아졌다는 거 아니면 40%가 좋아졌다는 거야? 40%가 좋아졌다는 거지. 아, 오케이. 근데 완전 풀 컨디션에서 140%. 근데 그거를 항상 유지하는 법을 알게 된 거잖아, 그지?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간헐적인 컨디션 좋아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 140%로 계속 유지하는 거고, 조금 나면 다시. 그 부산물로서 얻은 것도 되게 크잖아. 그치. 뭐야? 13kg 빠지고. 14kg? 13kg. 오. 근육도 다 빠지고. 아니, 근데 일주일에 하루는 해야 돼. 하라고 나오는데. 근데 왜 안 와? 갑자기 내가 초반에 급격하게 막 살이 빠지니까 힘들더라고. 드는 무게를 못 들어가지고. 그럼 낮춰서 하지. 무게 한 20kg 치지. 스쿼트 약간 20kg. 자존심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보다 스쿼트 더 훨씬 많이 하는 여자분들 보면 또 막 자존심 상하고. 끝! 다 먹었어요. 여보세요? 아 근데 여기 김치 되게 볶음밥 잘하네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 초록이요? 초록이도 되게 좋아합니다. 네네. 초록이 한 7개월 만에 버릴 것 같은 맛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